자, 답 불러줄게요. 네, 답부터 불러줄게요.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탄식하거나 감동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냥 묵묵하게 맞춰야지. 다 부를 때마다 아, 막 이러지면 안 돼요. 나 깜짝 놀래 내가. 자, 81번에 2번. 네. 2번. 그다음에 82번에 3번. 아, 얘기도 하지 말래니까요. 자, 83번에 5번. 84번에 4번. 85번에 5번, 86번에 1번, 87번에 2번, 88번에 2번, 89번에 3번, 89번에 3번, 90번에 2번, 91번에 5번, 92번에 2번, 93번에 4번, 94번에 3번, 95번에 4번, 96번에 1번, 97번에 2번, 98번에 4번, 99번에 4번, 100번에 5번, 101번에 1번, 102번에 3번, 103번에 4번, 104번에 2번. 자, 지금부터가 이제 건축법 문제. 제가 판단하고 싶었던 건 105번부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105번에. 근데 잘 못 맞췄더라고, 내가 봤는데. 한 사람만 잘했어요. 105번에 5번, 106번에 4번, 107번에 1번, 108번에 5번, 109번에 5번. 진짜 많이 틀렸어요. 109번. 네. 110번에 3번, 111번에 3번, 112번에 5번, 113번에 5번, 114번에 4번, 115번에 3번, 116번에 4번, 117번에 2번. 엄청 틀렸어요. 118번에 2번. 엄청 틀렸어요, 이거. 119번에 3번, 120번에 2번. 이렇게. 아니, 이거 세지 마세요. 맞는 거 세지 마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네. 자. 건축법, 주택법 좀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건축법, 주택법을 뭘 세?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잘도 못했구만 다들. 아유. 제가 요 시험 문제로 해서 제일 잘 본 사람이 37개 맞은 사람이 있어요. 모 학원에서. 근데 우리 학원은 아닙니다. 예. 근데 모 학원에서 37개 맞았는데 그 사람은요, 건축법, 주택법 문제 다 맞췄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대전 학원에서는 좀 전에 준 거 쉬는 시간에 이렇게 쭉 봤거든요. 딱 지금까지 거의 다 제가 매겨 봤는데 한 4명인가 5명 거는 못 매겼어요. 근데 매겼다 보니까 한 분이 건축법, 주택법에서 11문제를 맞췄어. 그 사람이, 그분이 요거 전체 30문제 맞췄어요. 요 문제. 그러니까 건축법, 주택법 문제에서 일단 10문제 이상 맞추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건축법, 주택법 문제 많이 틀리셨더라고. 그거를 좀 잘하자고, 이번 달에는 우리가 건축법, 주택법을 중심으로 좀 잘하자 얘기했잖아요. 뭘 맞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제대로 잘 맞추지도 못했으면서. 건축법, 주택법 좀 열심히 공부하세요. 문제인지 알아요?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시험을 보면 건축법, 주택법에서 10문제 이상을 맞힌 사람이 50점을 못 넘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14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럼 무조건 되고 몇 점 맞는다고. 50점을 맞아요. 나머지는 찍어서라도 10문제 못 맞추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맞추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딱 봤더니 50점도 못 맞았어.
그러면 건축법, 주택법 문제를 보세요. 내가 몇 개 맞췄나 보면 그게 딱 판별이다. 문제인지 아시겠어? 네, 그래서 건축법 문제 풀어드릴게요. 어차피 뭐 저런 부분들은 나중에 풀어드리도록 하고 건축법 문제 105번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 분류 나오죠? 의원은 그래요. 이반 음식점은 그래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업무시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은 뭘 위락이에요. 노래연습장은 뭐라고요? 2종 어린이회관이 관광 이게 어린이회관,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이런 게 관광 휴게시설. 답은 5번이죠. 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거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것부터 알아야지.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래서 위는 허가, 아래는 신고. 1번에 보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 나왔죠. 얘는 여기잖아, 그렇죠? 얘는 허가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변경신청 아니면 신고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얘는 1번은 답이 아니지. 문화 및 집회시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문에 들어가잖아. 위에서 아래로 뭐라고요? 신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은 어디에 들어가죠? 문에 들어가죠. 의료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뭐예요? 신고.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근 맞아요. 오피스텔은 주 주거 업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뭐예요? 신고. 숙박시설은 영 판운숙 다니까 맞아요. 위락시설은 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4번이네. 답은 4번이겠네요 그렇죠? 운수시설은 어디에 들어가죠? 산.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은 문.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뭐예요? 신고. 나머지는 다 신고인데 4번만 허가네요 그렇죠? 이거 빨리빨리 공부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풀어야 돼.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거 한참 걸리면 안 돼. 그냥 훅 풀어야 돼. 자, 이번에는 107번 건축 허가 등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 일정한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답은 1번이네. 도지사는 허가권자도 아니다. 아니. 예. 2번 보면 알겠네. 특별시, 광역시에 21층 이상. 맞아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 이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1번이 틀렸겠네. 자, 일반 시군에서 대형 건축물 건축할 때는 도지사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허가 내줄 것. 아이고, 1, 2, 3번 읽다 보면 모르면 답 1번이네. 읽다 보면. 그래 안 그래요? 도지사는 승인권자지 허가권자 아니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하겠다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죠. 그러면 시장군수는 위락, 숙박시설 허가 내주려면 도지사의 승인 맞죠? 예. 허가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 착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거 알면 되고. 108번은 건축허가의 제한이죠. 장관님은 국토관리상 맞죠? 2번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맞잖아요. 네. 3번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맞잖아요. 4번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면 즉시 장관에게 보고. 장관님은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맞네요. 허가 착공 제한 기간은 2년 이내. 다만 이례안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잘못된 건 5번. 자, 109번 신고.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200을 85 쪽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연면적이 200이고 그러면 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무조건 되고 허가예요.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이렇게 돼야 돼. 미만이고 이렇게 돼야 돼요. 동시에 3층 미만, 3층 이상부터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이게 신고행위예요. 그래서 틀렸고. 자,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그러니까 150 맞죠? 동시에 3층 미만 그러니까 2층짜리 맞잖아요. 이런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외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무조건 되고 뭐 받으라고요? 허가. 자,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내야. 100제곱미터 이내가 소규모 건축물이죠. 그래서 200을 100으로 바꿔야 되고요. 자, 소규모 증축은 높이 3m 이하의 증축이니까 3m 증축하는 건 맞죠? 소규모 증축 뭐 해야 돼요? 신고. 공업지역의 오이공장, 공업지역의 오이공장, 공업지역의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공장의 건축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고. 아,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하나 외워야 되는데. 자, 110번. 아, 이것도 많이 틀렸어. 증축 가능한 면적.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자, 증축 가능한 면적은 이거예요. 자, 증축 가능하다 그러면은 용적률 구하는 거다 보시면 돼.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인데. 맞아요? 자, 여기에 자, 지주 대피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것만 알면 되죠. 대지 면적이 얼마고? 1000. 건축 면적은 500.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이니까, 자, 요 연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2500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1층, 2층, 3층, 4층, 5층. 업무 시설이래요. 근데 얘는 바닥 면적이 얼마래? 400, 그럼 54, 20, 2000까지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지하층은 상관없죠. 용적률 계산할 때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생각하지, 지금 2000까지 하고 있으니까 얼마까지 할 수 있는데? 2500. 그러면 증축해서 얼마를 더? 500을 정도, 500제곱미터 더 증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게 응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110번 같은 문제는 맨날 나온다 그랬잖아. 잘 알아두시면 되고. 111번 공개공지. 아유, 누가 틀려? 1준이 상준이 그쵸? 1준이 상준이죠? 그러면 여기에 전용 주거지역이나 전용 공업지역은 있다 없다? 없고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죠. 그래서 다중용도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도 공개공지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 답은 몇 번이야? 3번. 자, 이번에는 주택법상 용어입니다. 국민주택, 주택도시기금 맞죠? 호당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맞네.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하고 원룸형 있죠? 원룸형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1,4,5 맞죠? 예. 근데 여기서 30제곱미터 이상이면 투룸으로도 할 수 있다. 오노다기 준주택 맞죠? 예. 노화 억제 기능 향상 등 자 등을 위해서 증축합니다. 세대 증축이에요. 자, 일단은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죠. 요게 리모델링이고 요거를 다 합산한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축하는 것도 뭐라고요? 리모델링. 그 다음에 수직 증축도 가능하죠. 14계층까지는 2계층, 15계층까지는 3계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3번의 답도 해결할 수 있어요. 다 해드린 거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고. 자, 이번에는 5번 가보면 공구별 분할. 원래는 주택단지에서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주택건설 사업해야 되는데 얘를 공구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된 공구에는 다 몇 세대 이상이다? 300세대 이상이니까 분할을 하려면 최소한 몇 세대 이상이어야 된다고? 600세대 이상이어야죠. 그래서 지금 5번이 잘못됐네. 그럼 많이 틀렸더라고 이거. 113번. 자,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는 것도 리모델링이죠. 그 다음에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 10분의 3. 근데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0분의 4까지 할 수 있고요. 자, 요거 다 합산한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하는 것도 리모델링. 맞죠? 예, 그러니까 답은 5번이고요. 114번. 주택조합. 국민주택 나왔네요. 국민주택 공급, 그러면 뭐 나와야 돼? 직장. 그리고 신고. 나와야 된다 그랬죠? 공식처럼 외우는 거예요. 틀렸죠? 뭐가 나왔어요? 지역. 그럼 안 되지. 국민주택 공급, 직장,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이때 조합원은 무주택자. 이게 공식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600세대니까 최소한 얼마? 300명 이상. 맞죠? 200명 이상이 아니라 3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지. 맞는 얘기고요. 틀렸고.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후에는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사업계획 승인 이거를 뭐로 바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지역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한다. 공동사업주체죠. 예, 그러면서 시공까지 한대. 그러면 시공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책 사유로, 자,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맞겠죠? 투기가열지구 나왔네. 투기가열지구 누가 지정하죠? 투기가열지구. 투기가열지구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맞아요?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가열지구가 지역에 지정되겠어? 직장에 지정되겠어? 그러니까 뒤에 투기가열지구 나왔는데 직장 나오면 무조건 되고 오해의 X예요. 아, 이건 말도 안, 이거는 상식이다. 이거는 틀리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가열지구로 해서 설립인가를 받은 뭐라면? 지역주택조합이라면 이렇게 돼야지.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직장을 뭐로 바꿔야 돼요? 지역. 115번.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이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근데 장관에게 승인을 받았다면 장관에게 사용검사 받는 거예요. 검사일은 며칠? 15일.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증한자 또는 입주 예정자들이 받아야지요. 잘못된 건 3번이죠. 원래는 사용검사 받은 후에 사용해야 돼요. 근데 임시사용 승인 받으면 미리 쓸 수 있죠. 주택이라면 동별. 근데 그게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받을 수 있고, 대지라면 구획별로 받아야죠. 됐나요? 자,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116번. 사채 내 주택 상환 사채면 주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상환해 준. 주택으로 이렇게 상환해 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발행하냐? LH공사하고 등록 사업자. 근데 등록 사업자는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으로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시공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뭐까지 서라? 보증. 그래서 얘네들은, 자 보세요,
국장에 뭘 받아야 돼? 승인 받아서 발행합니다. 자, 무슨 증권으로 하라고? 김영식 증권. 얘는 주택을 돌려받는 증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은 자격이 있는 자가 받아야지 자격이 없는 자가 받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양도성을 인정해 안 해? 안 한다. 자, 얘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말라고? 3년을 초과하지 마라. 이 정도 알고 가면 되는 거죠. 1번 틀렸지. LH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고요. 얘는 무슨 증권이라고? 김영증권. 사채의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3년. 발행자는 LH공사하고 등록사업자죠. 발행계획 작성해서 국장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얘가 맞고, 사채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주택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주택법상 미비점이 생기면 사채니까 어느 법 준용하라고? 상법을 준용하라. 이렇게 돼야지 무조건 되고 다 상법 적용합니다. O예요? X예요? X. 뭐부터 적용하라고? 주택법. 그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117번도 많이 틀렸어. 이거 자금보다는 택지 취득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거 왜 틀리는지 모르겠네 이거. 자, 여기 봐요. 국공유지. 자,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누구냐? 서민용 주택 짓는 자라 그랬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 50% 이상. 또는 조합주택 건설하는 자죠. 이 자들이 원하면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매수 임차했으면 이 자들이 공사 착수 시한 몇 년이라고? 몇 년? 우리 아까 배웠잖아. 공사 착수 시한은 몇 년? 2년이잖아. 2년 안에 착수해 안 해? 안 하면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다 배운 거 아니야 이런 거? 그쵸? 그럼 1번 국가 지자체는 국민주택 규모주택 50% 이상 건설하는 자, 조합주택 건설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매수 임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겨. 자, 매수 임차했으면 몇 년 안에? 아니, 얘가 틀렸네.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이런 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 틀렸죠? 그래요. 자, 이번에는 서민용 주택이 또 국민주택이잖아. 무슨 주택? 국민주택이면, 자, 등록사업자, 사업주체, 그러면 등록사업자 얘기한다 그랬죠?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한들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얘는 수용권 인정하지가 않아요. 민간 주체니까. 맞아요? 근데 얘가 국민주택 건설한데 채비지를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채비지 총면적 얼마?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 매각해 줄 수 있는데 싸게 비싸게? 원칙은 뭘 기준으로? 감정가격.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감정가격이죠. 근데 임대주택형 국민주택 건설할 때는 조성원가로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이 공적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공익사업성을 의지해서 무슨 건 인정한다고? 수용권. 이것 좀 알아둬. 이거 택지취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번에는 이쪽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 그랬죠. 왜? 자금이 많이 없어져갖고. 알아두세요. 엄청 틀렸더라고 이거. 자, 이번에는 118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에요. 이건 너무 쉽잖아. 자, 봐봐. 사업주체가. 자, 문제를 풀면 문제 속에 다, 앞에서 푼 문제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공법은. 여러분들이 각자 풀지만 문제 1번부터 81번부터 막 풀잖아요. 그럼 앞에 1번에 물어봤던 거 뒤에 또 나와. 그런 얘기들이. 그 속에서 얼마든지 판단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자, 보세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을 뭐 한다고? 건설해. 건설한 주택은 필요한 자에게 뭐 해줘야 돼? 공급해줘야 돼. 그래야지 국민들의 주거 안정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은 자격이 있는 국민이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택상환사채 이런 거 있죠? 다
양도를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자가 받아야 되니까. 이해하셨냐고.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같은 거 있죠? 주택 같은 거는 다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뭐 이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예요. 함부로 못 팔아요. 다 양도성을 규제하는 거야. 걔네들은. 이해하셨어? 근데 이자들이 이 주택을 건설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금도 조달해줘 안해줘? 해줘. 그래서 아까 주택상환사채 배운 거고. 맞아요? 그게 서민용 주택이라면 택지까지 도와줘 안 도와줘? 그게 아까 국공유지 우선 매수 임차하는 거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도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얘는 아직 사업객 승인받으면 몇 년 안에 차수해야 돼? 3년. 맞잖아. 얘는 3년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서 아직 공사 착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얘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승인을 이렇게 신청해요. 맞아요? 승인 신청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자들에게 돈 받은 것으로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택 다 건설하면 이자들한테 돌아가야지. 자, 그자들이 입주 예정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그래서 이자들에게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자, 입주 예정자 지위가 너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그래서 사업주체에게 주어지는 의무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권 설정하면 돼 안 돼? 자, 용의권 설정하면 돼 안 돼?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부기등기 해놔야지. 부기등기는 어떻게 외웠어? 대입주보 이렇게 외웠잖아. 대지라면 입주자 모집권과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이라면 소유권 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 하라는 얘기고, 이거 위반하면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로 처리하겠다. 이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건, 만약에 이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라면 주택조합은 입주자를 모집해 조합원에게 줘야 돼.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안 하지. 그럼 얘네들은 이걸 안 하니까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따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냐고. 옳은 것은 2번이지.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 사용검사일 이후가 아니라고. 사용검사일을 뭐로 바꿔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렇게 바꿔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사업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택조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입주자를 모집해 안 해? 안 하니까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좀 비교할 줄만 알면 둘 중에 하나 답 쓰겠다, 나 같으면. 그쵸? 예.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공적사업주체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믿잖아. 됐죠? 얘는 부기등기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이후에 하지 말라는 등기하면 뭐라고? 무효. 그 다음에 5번 건설된 대지는, 대지니까 뭐와 동시에? 입주자 모집권과 승인 신청과 동시에.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해야 되는 건 대지가 아니라 건설된 주택이라면 이렇게 돼야지. 이해하셨냐고. 됐어요? 예, 이게 건축법 주택법 문제야. 근데 이것 좀 공부하라고. 누차 얘기하잖아.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은 어려워한다며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며. 그러면 단순한 건축법, 주택법 문제는 무조건 되고 풀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좀 공부 좀 해요. 문행지 아시겠어요? 여기 건축법, 주택법에서 맨날 나오는 데서 나오는데 열네 문제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서 무조건 되고 몇 문제를 맞춰라? 열 문제 이상을 맞춰라.
열 문제 이상을 맞추면 공법은 내가 앞부분 잘하니 못하니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소한 여섯 문제 이상은 맞춰. 과락은 면한다고. 맞아요? 근데 맨날 수업 들으면 여기에서 열두 문제까지는 맞출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 건축법, 주택법에서 열 문제만 맞추면, 만약에 열두 문제 맞추면 나머지 부분에서 열두 문제 맞추면 되잖아. 됐어요? 그러면 24문제면 60점 맞아요. 근데 지금 아직 공부 많이 안 했으니까 얘 12문제 못 맞힌다. 그냥 10문제만 맞힌다 하더라도 얘가 10문제 맞히면 50점이라고 여러분. 문제인지 알아요? 근데 얘는 너무 뻔하잖아. 건축법, 주택법에서 나오는 문제는 뻔한 거야. 여기 공부 안 하고, 여기 공부 안 하고 배길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좀 단순하지만 건축법, 주택법부터 먼저 공부해 놓으라고. 그러면 무조건 되고 잘할 수 있다고.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수업시간에도 누차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공법 60점 한 번도 못 맞고 합격해서 나가는 사람들 많다고. 많아요 진짜. 공법 60점 한 번도 못 맞고 합격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80% 이상은 아마 한 번도 60점 이상 못 맞고 합격할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근데 공법 60점 맞는 거 너무너무 쉽다고. 예, 60점 맞고 싶으면 됐어요? 건축법하고 뭐하라고? 아, 다른 거 공부하지 마. 이번 달까지 우리가 건축법, 주택법 잘하기로 했잖아. 지금 여기 제가 건축법하고 주택법 문제 풀어드렸어요? 봐봐. 내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대전 사람들 보니까 좀 잘한 사람이 7문제에서 8문제 맞추더라고. 아까 30개 맞추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여기에서 11문제 맞췄어요. 건축법, 주택법에서 11문제 맞추신 분이 총 30개를 맞으셨고, 30개 맞으면 75점이에요.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좀 잘한 사람들, 그나마 좀 많이 맞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7개에서 8개를 맞춰요. 그럼 이 사람들은 건축법, 주택법 좀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2문제, 3문제 맞힌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기 7, 8문제 맞히신 분들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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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은 좀만 여기 더 공부하세요. 좀만 더 공부하세요. 뭐부터 공부하라고요? 아, 국회법 안 해도 돼. 하지 마. 국회법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 건축법, 주택법부터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빨리 얘를 몇 문제로? 11문제에서 12문제로 올려놔요. 그러면 여기 공부하는 건 여유야, 여유. 문제인지 아시겠냐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안 풀어드릴 거야. 다 불러드렸잖아. 나중에 문제 풀다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준비, 질문하세요. 그때 가르쳐 드릴게. 이해하셨어? 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국회법 나가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국회법 나가요. 첫 진도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국회법 공부할 때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개발법, 정비법 지난주에 배웠죠? 그 걔네들하고 토지 이용하고 관련된 거니까 항상 이런 쪽하고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노력해 봐야 돼요. 그래요. 그런 형태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